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ETF 안에서도 좀 천차만별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 쪽은 사실 굉장히 수익 잘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ETF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김덕구 대표랑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상황이? 뭐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도 뭐 킴덱스, MSCI, 러시아 지수 뭐 관련돼 있는 ETF들이 거의 뭐 사실상 한가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된 어떤 그 갈등분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실제 그 주가 부분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지금이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기업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기적 이슈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금을 좀 들이신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번에 MSCI 지수에서,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 편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ETF 자체가 아니라 이제 이 지수 자체를 편출한다는 건 어떤 종목을 편출이 아니라 지수를 편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MSCI 지수가 매번 발표될 때마다 아, 이 종목 들어갈 거야 하면은 그 종목들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갑자기 편출될까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종목, 그 어떤 기업의 가치, 즉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을 때는 편입 편출의 여부와 상관없이 종목의 가격은 항상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떤 MSCI 지수 자체가 편출이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디스나 피치와 같은 이런 어떤 신용정보사들이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가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등급을 뭐 트리플 B까지 이렇게 낮추는, 즉 어떤 투자 등급이 아니라 투기 등급이다. 말 그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담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어떤 금융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지분들을 굉장히 축출을 빨리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국제 금융 결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스위프트 퇴출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자, 우선은 이제 루블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다 보니까 루블화 가치를 쓸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러시아에다 투자를 했던 기업들 혹은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금 회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융 기업들이죠. 그러니 유럽 은행들, 그다음에 미국 은행들, 마치 심지어 또 여기 국내 은행들까지도 증시 타격이 굉장히 또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루블화 사태가 이렇게 또 평가가 절하가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었던 금이라든가 달러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아마 아쉽겠지만은 러시아 최대 은행이 지금 벌써 유럽 자회사가 뱅크런 사태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자국 내에서의 통화 가치가 실제 물건 가치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제 자칫하면은 과거 1차 대전 세계 이후에 직후에 독일이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떤 위기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전쟁의 불씨가 자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과감하게 싫어할 것이고, 여기에 또 공격적인 적대적인 어떤 군사 행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국 내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이제 각국에 있는 유럽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당장 빠져나와라, 이제 그만하자 라는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적극적인 공격 지원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도로 파악을 할 수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압박을 받게 될 텐데 점점 갈수록 뭐 일단은 지금 버티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결국은 반전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심화시킬 수 없는 국면으로 갈 텐데, 그렇게 국면으로 반전이 된다면 이 러시아 관련 ETF 계속해서 위험하다 볼수 있는 부분인지. 우선 이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2차 이제 합의가 해결된 이후에 지금 이제 3차 회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번 회의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어떤 퇴로길을 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호섭을 하겠다, 완전히 장악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러시아도 지금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아, 우크라이나 빨리 점령해서 우리가 뭔가 힘을 아셔야겠다라고 했었던 계획이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굉장한 균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합의가 되기까지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속보로 나왔던 부분들이 유럽에 있는 최고의 어떤 원전 자체를 지금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또 상당한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즉 어떤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그 변동성도 커지지만 장기전이 됐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러시아 내부 경제의 어떤 붕괴 부분들도 충분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 ETF, 러시아 종목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아 저렴하니까 사야 돼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신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이제 러시아 사태가 지금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어떤 리오프닝 이후에 연준에서 마찬가지로 경기 올라오고 있어, 경제 활동 잘 되고 있어, 금리 올릴 거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다시 금리 0.5%까지 올리기엔 좀 힘들다. 0.25 정도에서 연말 월말쯤에 올리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결국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0.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충격 효과를 주겠다는 거죠. 우리 네. 이제 돈 빨아들일 거야. 그만 거품 그만 일으키자. 버블 그만 만들자. 이런 얘기였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전쟁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좀 더 미국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러시아 지수 관련된 종목을 자체를 보시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특가 세일을 하는 시기다. 네. 물론 경기가 지금 단기적 이벤트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억압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증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 중에 꾸덕꾸덕이라는 분이 계신데 모든 게 다 떨어져서 살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샀다간 물린다라는 고민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 종목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ETF도 혹시라도 지금 매력적으로 봤다가 물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를 사신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단기적 차익만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보신다면은 사실 좀 한편으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오히려 상패주를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러시아 기업들이 정말 도산해버리는 네. 도미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생존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위치를 되찾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ETF 상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연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상품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지수 자체가 회복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이 재팬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그 주가를 회복하기까지가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30년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사실 증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현금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관련 기사 속에서 좀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를 보면 좋을지요? 네,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워낙 많은 섹터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뭐 원자재부터 맞아요. 해서 그다음에 에너지, 육개조, 심지어는 뭐 수산주들. 수산까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돼지를 먹일 사료가 없어지고 맞아요. 사료가 없어지다 보니까 돼지를 못 키우니 이제는 뭐 닭고기라든가 맞아요. 이제 닭고기가 또 이제 조류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네. 또 이런 어떤 수산물들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에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에너지와 원자재 부분을 촉발을 시켰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상승을 좀 보였던 섹터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자재 섹터, 에너지 섹터, 보안, 방산 이쪽일 텐데 네. 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빅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올라간 게 단기적으로 어떤 아 뭔가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뭔가 전쟁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 이런 네. 부분들을 보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하나 시스템도 같이 좀 동반으로 올라가는 이런 양상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전쟁 자체에 대한 공포심으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앞서서 소개했던 종목들이 빠지는 것도 한순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좀 극대화됐죠. 오히려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던 섹터라면 저는 좀 보안 섹터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은 사실 물리적 보안, 정보 보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 쪽? 네. 사실 이제 정보 보안 관련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ETF다, 정전도 있으면 NFT다, 아니면은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이런 주제만 나오면은 사실상 정보주가 뒤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네. 정보 보안주들이 사실은 움직임들이 작년 말부터 들어가면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었죠.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우리가 이름 사명을 메타로 바꿨던 페이스북. 네. 실제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단번에 30% 가량이 하락하는 네, 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보안주들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있어서 어나니머스를 비롯한 어떤 해커 집단들이 마찬가지로
러시아 군의 어떤 위치를 밟힌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선 통신을 관련된 부분들을 이걸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많구나.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의사를 이제 대변하는 크렘린군 홈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동안에 락다운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뭐 주요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개인 보안까지도 철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의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달러를 찾기 마련인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을 인출을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달러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뱅크런이 돼버렸죠. 자, 은행들이 실제로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달러를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현금화됐던 현금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 강세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많이 빠질 거야라고 했지만 이런 이벤트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민들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들 마찬가지로 이런 불편함이 이런 어떤 악재지만 또 하나의 투기성으로 봤을 때는 또 기회가 만들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어떤 가상화폐 활용 면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제 보안 섹터를 지금 네, 보고 맞습니다. 계신데요. 자 그 안에서도 그러면 또 관련 종목 좀 살펴봐야죠.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알랩인데 네. 사실 이 알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게 무슨 정치 보안주냐? 그러니까요. 저건 무슨 네. 보안주냐? 정치주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바로 어제죠. 이제 단일화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좀 소폭 상승을 했었다가 다시 네. 또 이렇게 또 식은땀을 맞아요. 흘리게 되는 네.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주가 모습들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정치적 행보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제외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거의 안정적으로 무슨 소비재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갔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코카콜라처럼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말로 꾸준하게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매력적인 어떤 실적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에 당장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 등판하게 되는 네, 이슈들이 네. 있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실 때는 대선 이후의 시점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라온시큐어라든가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종목 자체를 봤을 때는 과거에는 어떤 보안 부분들이 조금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초가 들어서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블록체인과 그리고 어떤 데이터 산업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 시장, NFT 시장이 꾸준하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 안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앞서 언급했던 몇몇 종목들 보니까요, 또 외국인들 수급도 최근에 좀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 12월 10일쯤에 한번 제가 추천을 또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메타버스 시장, 게임 시장 커진다 이 얘기 나오면서 뭐 없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보안주 과감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때도 한 14,000원 정도 선에서는 조금 목표를 이루시면 나오시자 네, 말씀드렸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최근에 어떤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이 크다 보니까 저평가되었던 어떤 실적 종목들이 아니면은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주 종목들 중에서 조금 몸값이 조금 저렴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알랩도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조금 두 종목들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보안 관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뭐 우리가 이제 M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다 보니 앞으로는 어떤 이런 재계약률이 얼마나 지속해서 나타나냐, 꾸준한 매출이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안주를 단순히 어떤 성장주의 개념보다는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종목들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종목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번 앞으로의 한 2개 분기 정도, 6개월 정도를 조금 타겟팅을 하시면서 네. 14,000원에서 14,500원 선 정도를 목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러시아 ETF 굉장히 지금 손실이 큰 지금 상황들 이슈 다루면서 관련주로서 좀 매력적인 섹터 보안 쪽 그리고 종목은 사이버원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보선 1구 함께하신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